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바디워시 탑오브탑은 영상 전반적으로 계면활성제를 양쪽성, 비이온, 음이온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음이온은 세정력이 높고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비이온은 저자극에 세정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피부 친화력이 높은 계면활성제다라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면서 pH도 전부 다 측정을 했거든요. 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하나하나 제가 사용해보고 다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 찾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비욘드. 비누아 성분이고 거기다 계면활성제를 양쪽성도 같이 써서 세정력 높였고 지방산인 나우릭 액시드, 미디스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요거에다가 중화제인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딱 만나면 비누가 만들어져요. 코카마이드 프로필 메타인과 코카마이드 MEA 요거를 같이 사용을 해서 세정력을 높이려고 했다. 제형을 좀 크리미하게 만들어서 쫀득한데 거품이 쫙 올라오는, 사용 후 건조함은 없었는데 하얗게 각질이 올라와서 꼭 바디로션을 발라야 했다. 뽀드득한 개운한 사용감, 건성은 건조할 수 있고 은은한 잔향의 지속력도 좋았다. 짠! 셀라피 음이온 양쪽성 계면활성제 오일 진정 장벽. 세정력 좋고 피지 조절 좋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에다가 비자극의 양쪽성 계면활성제,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랑 마카다미아씨 오일, 호호바씨 오일 등등을 이렇게 넣었다. 크리미한 제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미끈거리는 느낌이나 잔여감이 없어서 개운하게 마무리됐고 샤워 후에 잔향이 강하지 않아서 호불호 없이 만족하면 쓸 수 있는 향인 것 같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무난하게 괜찮은 미산성 바디워시고 5일 사용한 크림 제형인데 사용감이 깔끔해요. 샤워 후에 건조함도 적고 보들보들한 마무리. 짠! 일리윤입니다. 계면활성제 양쪽성 음이온성 장벽 파우더예요. 코카마이드 메틸 MEA는 기포를 막 만들어주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세 번째 솔비톨이 보이는데 이 솔비톨은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보습까지 주는 보습제. 장벽 성분 요게 세 가지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뽀드득하지 않고 수분막을 적당히 남기는데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머리가 뻣뻣해져요. 바디워시로는 되게 편하고 사용감이 무난하고 쫀쫀한 제형의 촉촉 미산성 바디워시. 샴푸로 사용하면 뻣뻣해서 트리트먼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건성과 중복합성 우선 추천 제품. 아토팜 정체성이 계면활성제의 진정장벽, 부드럽고 마일드하고 저자극이면서 거품도 적당히 잘 나는 계면활성제를 구성을 했잖아요. 아토팜에서 사용하는 특허 성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점도가 좀 있는 편이고 거품도 적당히 잘 나요.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과 사용감이 이게 제일 이 제품의 특징. 부드러운 사용감에 촉촉한 미산성 바디워시고요. 각질이 덜 생기는 촉촉함이 있고 건성, 민감성, 중복합성 피부까지 괜찮다. 아이부터 어른, 임산부까지 추천템입니다. 짠! 피지오겔입니다. 양쪽성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다가 장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유래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잘 사용했다는 점이 피부의 장벽은 보호하면서 또 수분감도 적당히 남기는, 장벽 보호는 스쿠알렌 세라마이드 앰플을 써서 무난하게 잘했다. 거품도 잘 나는 편이고 원료 자체의 향이 나쁘지 않아서 호불호가 많이 있을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 쫀쫀한 제형에 사용감도 간편한 미산성 바디워시. 각질도 덜 생기고 촉촉한 편이고요. 건성, 민감, 중복합성 피부 추천. 썸블라썸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 바하의 아하 진정이에요. 피부 진정 허브 특허 콤플렉스를 사용해서 진정을 주었다. 샤워 후 뽀드득한 느낌이 아니고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건조해져 시간이 지나면. 바하 아하를 함유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제품. 잔여감이 살짝 있는 마무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고 아토피 건조증 민감 피부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짠! 블랑네이처입니다. 계면활성제도 음이온 비이온성 바하 아하 티트리 오일에
코터피네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실글루코사이드와 코카마이드 메틸에미에이는 비용 계면활성제로 순하고 거품도 풍부. 코코베타인, 저자극이면서 코코넛에서 유래한 양쪽성 계면활성제. 살리실릭에시드, 락틱에시드, 바하하, 각질 피지 제거해주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넣는데 이것도 피지 조절도 살짝 해주는 포터피네올과 티트리보일, 여드름 케어를 부스팅해주는 그런 성분임을 알 수가 있죠. 촘촘한 거품들이 잘 나는 편이라 구석구석 잘 씻기가 좋았어요. 등드름이 있는 곳에도 자극이 없었고 확 없어지진 않지만 좀 안정적이다. 더 많이 생기진 않는다. 요 정도. 바하아하의 포터피네올까지 사용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지성 피부, 지성 몸드름 피부 고민에 추천하고요. 아토피나 건조증 이런 민감 피부는 주의. 짠! 파넬 계면활성제 양쪽성 음용성 딱 써주고 바하, 라하, 세라고신. 라하는 뭐냐면 각질 제거 요걸 잘 해주는 성분. 세라고신은 세라마이드 함유 조성물로 조합을 해서 특허를 낸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피부 보습도 주면서 여드름 피부 완화도 해주겠다. 세정력도 중상 정도에 트러블 관리하기 무난한 수부지 복합성이. 광각향 오일과 로즈마리 오일, 티트리 오일도 있어요. 향 때문에라도 더 개운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바하 라하를 함유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건조하지 않은 괜찮은 세정력, 그린 계열의 잔향이 은은하게 계속 쭉 좀 지속되더라고요. 아토피나 건조증 등 민감 피부는 주의. 짠! 에센허브입니다. 계면활성제가 음이온, 비이온성에 바하, 아하, 티트리, 오일의 티트리 추출물까지, 다이소듐 라우레스 설퍼석시네이트, 요거는 세정력이 좀 좋은 비교적 저자극인 흰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은 천연 살리실릭 액시드, 티트리 오일 500ppm 0.05% 항염 항균 진정. 살리실릭 액시드를 0.5%를 사용했어요. 각질을 연화시키고 항염 항균, 특허 등록한 허브 성분을 사용해서 진정. 올라오려고 막 했던 등드름이 약간 진정되긴 했다. 그런데 확 사라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다. 수분막이 딱 남아있는 그런 사용감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수분막이 빨리 보송해져서 나쁘지 않은 마무리감. 수분은 남기고 피지는 제거하는 미산성 바디워시고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제품, 복합성 수부지 지성까지 괜찮고요. 아토피나 건조증이나 민감 피부는 그래도 주의하셔야 돼요. 짠! 아크네스 퍼펙트 솔루션 바디워시. 계면활성제가 양쪽성과 비이온성을 썼고 바하, 파하, 아하, 라하, 브로멜라인이라고 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제품임을 확인을 했고요. 코카미도 프로필과 라우릴 하이드록시 설테인. 부드러운 양쪽성 계면활성제인데 미세하고 풍성한 거품을 잘 내요. 마무리감이 뽀드득한데 건조하지 않으면서 거품도 풍성하게 잘 나네? 이런 느낌? 시트러스가 착 나는 누구나 좋아하는 향, 그런 무난한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하, 아하, 파하를 함유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이고요. 샤워 후에 개운하면서 세정력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수부지 복합성 몸드름 피부 추천템. 아토피, 건조증 등의 민감 피부 주의. 짠! 방코르입니다. 계면활성제 비온성에 티트리 오일, 바하, 파하 이렇게 썼어요. 부드럽고 뽀송한 사용감, 마무리감이었고 뭐 건조하지 않았고 유분감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유수분 밸런스가 괜찮은, 나쁘지 않은 그런 수분감에 티트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원료 자체의 향이 납니다. 바하, 파하, 티트리 오일 함유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건조한 여드름 피부 추천입니다. 아토피, 건조증, 이런 민감 피부는 주의. 짠! 시타 바디워시. 계면활성제와 향료 리포점으로 딱 진짜 심플하게 성분 구성을 했잖아요. 향료 지속력을 위해서 향료 리포점을 썼다고는 하는데 지속력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 수분감은 중간 정도, 아주 촉촉도 아니고 건조하지도 않고, 세정력도 중간 정도, 바다와 풀 냄새가 같이 섞인 오이향, 그냥 오이향 같았어요. 호불호가 갈릴 향이고 지속력은 무난한 편. 꾸덕한 제형으로 부드러운 거품이 잘 만들어지고 중복합성 피부 적합. 짠! 타임 넘버 바디워시. 계면활성제의 향, 양이온 고분자 폴리머 오일이 있습니다. 양이온 고분자 폴리머는 폴리코토늄 10이에요. 하이드롤라이즈드 호바 에스터 마카다미아씨 오일. 딱 사용 직후에는 촉촉한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하얀 각질이 올라올 그런 정도의 수분감이다. 약간 꾸덕한 제형으로 한두 번 펌핑하면 거품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샤워 시 꽃향이 되게 좋은데 향 지속력이 약함. 온 호프 리퀴드 솝 소히. 계면활성제의 향,
오일 소량. 제일 메인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양쪽성을 썼고 코카마이드 MEA 이런 비용 계면활성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향이 플로럴 시트러스 향이에요. 잔잔하면서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그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 세정과 향에 초점을 맞춘 미산성 바디워시. 플로럴 향이 처음엔 쫙 하고 잘 나는데 잔향의 지속력이 좀 약하다는 점. 중복합성 피부 적합템입니다. 러쉬 허벌리즘. 정체성이 파우더의 보습. 첫 번째 보시면 스위트 아몬드식 가루, 카올린 있잖아요. 쌀격까지 있어서 이 가루들이 물리적인 각질 제거 기능을 해주는 거죠. 제형 자체가 물에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각질 케어하고 싶은 부위, 막 튼살 생기고 이런 부위 정도는 사용해주면 가끔쓸템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트리카리아꽃 오일, 살비아 오일, 요 아로마 오일과 향료 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오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지만 아침이 되면 잔향이 거의 사라졌음. 같은 계열의 바디로션을 같이 발라주셔야 향 지속력이 높아진다는 거. 피지와 각질 제거용의 스크럽 제품이고 건조함이 적고 매끈, 뽀송 이런 느낌. 자 이제 2023 바디워시 탑 오브 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수분 진정 탑 복합성 수부지 건조한 트러블 피부 추천입니다. 짠! 닥터올가인데요. 어성초 성분을 사용해서 그나마 수분감도 남기면서 피지, 유분, 각질 제거까지 해주는 자극이 좀 적은 제품.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계면활성제, 양모밀 추출물, 타타릭 액시드.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요걸 메인으로 해서 티트립 추출물과 양모밀 추출물, 그러니까 어성초 추출물까지 함량을 조금씩 조금씩 맞췄어요. 그 다음 대시글루코사이드와 코코글루코사이드. 이 글루코사이드 형제들은 비이온 계면활성제. 타타릭 애시드는 아한데 트러블 고민인 피부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 구성이고요. 깔끔하게 세정이 되는데 적당히 촉촉하다라고 느껴지는 바디워시. 그린 계열의 풀향이 좀, 허브향이 좀 나고요. 시원한 느낌. 타타릭 액시드 아아 사용한 pH 약산성 바디워시. 저자극 각질 제거, 피부 진정 효과, 촉촉한 사용감까지 괜찮고 미끄덩거리지 않은 깔끔한 세정력에 복합성 수부지 피부 추천. 피지 각질 제거 탑입니다. 제가 예전에 뽑았던 피지 각질 제거 몸드름 피부 탑이 닥터 브로노스였잖아요. 리뉴얼이 됐는데 비누화를 거친 물비누의 알칼리성 바디워시고요. 정체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에도 여전히 추천템입니다. 짠! 메디큐브 아크네 바디워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성 피부, 지성 수부지 몸드름 피부 추천 제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바하 아하 목적성에 딱 맞는 성분들. 살리실릭 액시드, 락틱 액시드, 이게 각질 제거, 피지 조절.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피지 조절까지 해주는. 보시면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보고서를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써 있거나 광고를 하면 상세 페이지 가서 이런 거 확인을 해보세요. 잔잔한 거품이 이렇게 나면서 몸 전체를 드라이 클리닝 한 것 같은 뽀송함이 최고다. 몸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졌다. 은은한 드라이 클리닝 한 옷 냄새 같은 게 너무 좋았다. 바하 아하함이 위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바디워시고요. 미산성으로 잔여감이 적고 뽀송한 마무리. 샤워 후에 개운한데 건조하지 않은 세정력. 지성 수부지 피부와 몸드름 피부에 추천합니다. 2023 온가족템 탑입니다. 짠! 더마비 세라앤디 리페어 크림 워시. 크리미한 제형의 바디워시로 촉촉해서 건조한 민감 피부도 사용 가능한 또 온 가족이 써도 무난한 세정력, 수분감, 사용감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2020에 탑으로 뽑았던 일리온이죠. 세라마이드 아토 버블 워시 앤 샴푸. 정말 마일드하고 순하고 그리고 샴푸랑 바디워시로 다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뽑았는데 또 애들 씻겨주기에 편하잖아요. 2023에도 여전히 추천템인 탑투터 워시라는 거. 정체성을 딱 보면은 계면활성제의 양이온성 폴리머의 오일, 버터, 진정장벽. 소중코콜 이소티오네이트는 세정력도 좋고 보습력도 나쁘지 않고 순화하고 우리 신체와 유사한 pH 요걸 가지고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거품 입자도 조밀하게 나는 그런 편이에요. 진정장벽은 판테놀 세라마이드 MP 시어버터를 사용해서
피부 보호, 항염 효과도 주려고 했고 폴리커톤 67, 폴리커톤 10 분자가 좀 큰 양이온성 폴리머라 이게 다 같이 사용이 되어서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거품이 굉장히 풍부한 편, 자극이 적은 그런 장점이 크고 건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려움, 각질도 이렇게 좀 많이 진정이 되었다. 크리미한 제형으로 pH 미산성 바디워시. 촉촉한 사용감으로 저자극, 또 각질 진정 효과도 굿. 건성, 건조한 복합성, 민감 피부 추천. 아이부터 임산부, 어른까지 온 가족템입니다. 자연감 탑입니다. 닥터집니다. 계면활성제 음이온 양축성의 파하 오일 시어버터입니다. 소줌 C14-16 올레핀 설포네이트. 기포도 잘 만들면서 세정력도 괜찮고 또 피지 조절도 적당히 해줘서 많이 사용하는 라오릴 베타인은 넓은 pH 범위에서 안정적인 양축성 계면활성제. 글루코노락톤 저자극으로 각질 제거, 피지 용해 이런 것도 도와주는 카프릴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달맞이꽃 오일, 올리브 오일. 그래서 크리미한 제형임을 알 수가 있죠. 달맞이꽃 오일은 보습뿐 아니라 진정 효과까지 같이 줄 수 있는 성분인데 조합이 되게 좋아요. 샤워하고 나면은 금방 푸석해지는 그런 건조함? 요건 없었고 바디로션을 안 발라도 각질이 막 보이고 갈라지는 건조함이 없었다. 건조함으로 인해 생기는 막 갈라짐, 뭐 하얗게 각질, 또 간지러움 이런 게 다 개선돼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었던 제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각질 제거 기능의 pH 약산성 바디워시. 미끌거림이 적고 세정력 괜찮은 편. 무향에 가까운 은은한 향이 좋았고 건조함으로 인해 갈라진 피부에 추천.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 2023 가성비 탑은 짠! 바이오가입니다. 예전 영상 가성비 탑이었던 제품 바이오가의 모이스처 밸런싱 헤어앤바디 클렌저. 가성비가 좋아서 탑으로 뽑았던 제품인데 여전히 추천템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바하 성분을 잘 써서 딱 아크네 바디워시 요 정체성에 맞게 성분 구성도 잘 한 그런 제품. 계면활성제 바하 파하 라하 퓨리놀. 이제 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맨 앞에다 쓰면 세정력을 좀 높여줄 수 있어서 또 라오릴 베타인 세 번째 사용한 거 요거는 부드러운 양쪽성 계면활성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는 0.1%, 바하보다는 자극이 적은 파하, 라하까지 조금씩 써서 부스팅 부스팅. 퓨리놀이라는 성분은 마그노롤, 호노키올 이런 성분. 그래서 향균 효과까지 있는 등드름 있는 곳에 자극이 없이 쓸 수 있었고 이게 뭐 확 없어지진 않았지만 안정되는 느낌이고 저는 오돌도돌하게 좁쌀 같이 난 부분에는 약간의 진정 효과는 있었다. 유칼립투스 이보일, 로즈마리 이보일, 스피어민트 이보일, 향료랑 아로마 오일이랑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향이 쫙 그리고 이제 잦아들면서 은은하게 좀 남는 그런 타입. 수분 남기고 유분 제거하는 약산성 바디워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피지 각질 제거 기능, 건성 몸드름, 오돌토돌, 좁쌀 진정 효과 괜찮았고 아토피, 건조증 등 민감 피부는 주의. 2023 향기 나는 바디워시 탑입니다. 스킨유 머스크 요 향이 은은하게 잘 났고 전체적인 사용감, 세정력, 수분감 나쁘지 않아서 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계면활성제 양이온 고분자 폴리머에 보습은 아미노산 16종, 바하 아하 향료, 앞에서 많이 사용한 소듐 C14-16 올레핀 설포네이트와 소듐 코코일 알라니네인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썼습니다. 세정력 좋은 샤워 직후에 촉촉해서 바디로션 안 발랐는데 안 발라주니까는 다리 같은 부분은 좀 건조해서 바디로션을 발랐다. 적은 양으로 거품을 내도 생크림 같이 쫀쫀한 거품이 잘 만들어져서 되게 몸에 이렇게 바르기가 쉽고 잔여감이 그 남는 기분이 별로 없었다. 샤워할 땐 향이 강했어. 내 스타일 아닌데 했었는데 건조를 시키고 옷을 입었잖아요. 약간 살 냄새랑 같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잔향이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하바함이 위한 각질 제거용 미산성 바디워시. 쫀쫀한 거품, 풍부한 향 등 사용감에 포커스된 제품이고요. 세정력은 무난하고 건성 피부는 건조할 수 있음. 잔향의 지속력은 은은하니 괜찮았다. 아토피, 건조증 등 민감 피부는 주의하세요. 2023 바디워시 제가 3년 만에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내가 어떤 타입에 제일 잘 맞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바디워시가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따밤.